처음 맡은 안철수입니다. 의사 선생님이시잖아요. 고쳐주세요. 진짜로. 난이도가 높은 것 같아. 아, 불길한 예감이.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죠. 자, 드디어 시작이다. 와, 자. 저희 오늘 뭐 배웠어요, 선생님?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진짜 재능남기다, 선생님. 카이스트 교수님 하셨다가 서울대학교 융합대학원 대학원장이었죠. 예, 대학원장이셨던 안철수 선생님께서 중학교 1학년 1차 방정식 가르쳐 주신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모르는 숫자가 있어요. 네. 네. 물음표라고 하죠. 여기다가 1을 더하면 2예요. 어. 그러면 이 모르는 숫자가 뭘까요? 1이죠. 다 아시죠? 네. 1차 방정식인데 이게. 그게요? 가르쳐 드릴 필요가 없네요. 그럼 2차로 가죠, 선생님. 저희 대부분 4차까지 가죠, 그럼. 우리가. 항상 이렇게 물음표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모두 모르는 숫자에 대한 표시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X라고 해요. 네, X. 네, 네. 기억난다. X맨, X맨. 기억나네, 기억나. X의 더하기 1이 2다. 이게 1차 방정식. 방정식인 거죠. 일단 이해 완전 됐지? 지금 모르는 사람 없지?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누가 누굴 체크합니까, 지금? 1차 방정식을 모르면 수학 전체를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아, 이게 기본이구나.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아, 기본. 수학뿐만 아니라 이게 생활에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생활에서 어떻게 해요? 구매대행 같은 거 있잖아, 직구. 이 업자가 과연 얼마를 먹는지. 홈페이지 가면은 옷의 원가가 나와 있고 이 업자가 나한테 최종적으로 불러주는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간에 비어있는 가격을 X라고 놨을 때 그 업자가 나한테서 얼마를 슈킹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슈킹이라면 선생님 앞에서. 아이고. 근데 그분도 이유를 남겨야. 아니, 맞다니까, 진짜. 경제 생활할 수 있어. 아니, 그 사람도 남아야 뭐 팔 거 아니야. 아, 죄송합니다. 문제들을 풀면서 난이도를 높여볼게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모르는 숫자를 X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네. 8을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올 때 네. 이 모르는 숫자가 뭘까요?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아닌데? 마이너스 10이 마이너스 10이죠. 마이너스 10이요. 다들 아시죠? 네. 네. 똑같으니까 같은 숫자를 양쪽에 더할 수 있어요. 8을 빼면 여기도 8을 뺄 수 있잖아요. 이쪽은 뭐만 남죠? X만. X만 남고 이쪽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만 남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사이에 답을 구한 거예요? 그렇게 됐네요. 예, 그렇죠. 문제를 풀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복잡하잖아요. 왼쪽에 있는 숫자를 오른쪽으로 옮길 때나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왼쪽으로 옮길 때는 부호가 바뀌어요.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어요. 이 숫자를 이쪽으로 넘깁니다. 없어지니까 X죠. 여기는 마이너스 2에다가 넘어온 숫자가 부호가 바뀌면 뭐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그러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10. 그럼 마이너스 10입니다. 아, 나 선생님 진작에 만났으면 나도 서울대 갔다 왔지. 누나 이걸로 못 가요. 두 번째 문제. 4X는 3X 더하기 7이라는 1차 방정식이 있거든요. 여기는 곱하기가 숨겨져 있어요. X가 이쪽은 4개고 여기는 X 3개에다가 7을 더하는 거죠. 네네. 이건 어떻게 풀까요? 나는 안철수 선생님 같은 선생님 만났어야 된다. 곱하기 생략된 거 설명해 주시잖아. 우리 어렸을 때 설명 안 해줘서 4X에서 이거 못 풀어? 너는 뭘 알아들으고 이렇게 되는 거야. 힌트를 드리면 네. 숫자를 한쪽으로 모으듯이 네. 미지수를 한쪽으로 모으면 됩니다. 아, 나 풀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럼 아. 저 다 풀었는데요? 이거 천재 아니에요? 야, 이거 좀 기본 아니냐? 저 쓰긴 썼는데 자신이 없어요. 동현이 마지막에 까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부터 갑시다. 3X를 마이너스 3X로 해서 4X 마이너스 3X는 7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X는 7이다 이래서 7이 되는 겁니다. 예, 정답인데. 저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나왔는데요? 왜 19가 나오는 거죠? 과정을 설명을 해주세요. 모르는 건 죄가 아니죠? 자, X. 얘 4를 여기로 옮기면 곱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재밌죠. 야, 이거 재밌다. 아, 이거 숫자만 옮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4만? 아, 그랬구나. 숫자만 옮길 수는 없어요. X가 4개니까 한꺼번에 움직여요. 아, 저 풀었어요. 잠깐만. 네. 넘어가는 거죠. 마이너스 3X. 그러면 4X에
이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은 덜 풀었어요. 네, 이게 근데 어떻게 해서 그게 나오지? 7이 나오지? 4-3을 하면 되죠. 예. 풀었습니다. 됐다. 예. 야! 와! 완전히 예쁘다. 네. 야, 이거야. 아, 이게 1차 방정식이야. 이거야. 이게 1차 방정식. 저 회계했어요. 너가 지금 1차 방정식을 깨달았어. 와, 저는 평생 못 깨달을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4분의 3x 더하기 하나는 -4분의 1x 더하기 7. 야, 뭐야. 분수 나오면 머리 아픈데.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 여기에 1을 더하면 여기도 1을 더하고 이래야지 같아진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똑같이 여기 전체에다가 2를 곱하면 이쪽도 똑같아지려면 2를 곱해야죠. 네. 네. 이제 이것만 생각하고 두시면 돼요.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 어? 나 지금 자신 생겨서 그래. 과정까지 한번 적어주세요. 와, 진경이도 진짜 한석봉처럼 쭉쭉 써내려가네. 아, 안 봐요. 다 푸신 거예요? 네. 아, 제일 빨리 풀었네. 야, 진짜 어떻게 다 풀었냐? 선생님, 저도 다 풀었습니다. 예, 아이고, 대단하네요. 들어보세요. 나 몰라, X. 네 분 다 답이 다르네요, 그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미지수는 미지수대로, 숫자는 숫자대로 옮겨 보죠. 4분의 3x 플러스 4분의 1x죠. 7 있고 마이너스 1이죠. 4분의 4x니까 여기는 x, 여기는 6. 바로 x는 6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이런 방법이구나. 찐천재 맞췄네요. 성경관 저기 동창에서 연락 오겠다 너. 와, 자랑스러운 동문으로. 저는 일단은 분수를 지우려고 했어요, 선생님. 그래서 여기 8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제 답이 안 나왔어요, 여기서. 아까 문제 푸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시도한 게 두 번째 방법이거든요. 아, 정말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벌써 두 번째 방법을 시도한 거예요. 이걸 분모라고 하잖아요. 4를 곱하면 없앨 수 있거든요. 왜요? 왜요? 왜 없어지지? 피자 4분의 3 조각을 4개를 모으면 피자 3판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식인데. 누나, 그건 기억 못, 지금 이해 못한 것 같은데. 빵 힘드시면 사과로 설명해드릴게요. 아니, 괜찮아요. 김치로 설명해드려요, 김치로. 상희야, 또 너무 몰아붙이면은. 아니, 누나 몰라. 다운된다. 아, 왜냐하면 누나가 이렇게 되면, 도태되면 못 쫓아와. 지금 우리가 손잡고 같이 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이 만약에 피자가 이렇게 되면 4분의 3 판이죠. 네. 네. 이게 네 개가 있다고 해요. 네. 이제 누나 바로 아실 거예요. 아니야, 더 헷갈릴 수도 있어. 봐봐. 아니지. 이거 무조건 바로 알죠. 누나도 기본 머리는 있어. 자, 이게 4분의 3 판이 네 개가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걸 하나씩 여기에다가 붙이면 한 판. 오, 한 판. 그다음에 이쪽을 그렇지. 여기다 붙이면 두 판. 마지막 남은 거를 붙이면 세 판. 그렇지. 세 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잖아. 4분의 3 곱하기 4는 세 판.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시지 않아요? 화 한 번을 안 내고. 나 진짜 화 많이 냈거든, 나한테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던지고, 분필 던지고 뭐. 조각조각을 다 옮겨서 만들어주니까 이해가 너무 빨라. 너무 친절하셔. 분모를 없애려면 분모하고 같은 숫자를 곱하면 되거든요. 아. 이 전체를 괄호 열고 괄호 닫고 4를 곱하는 거죠. 이거를 도현이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걸 하려고 한 거예요. 쟤 뭐야? 엑스는 6. 같은 답입니다. 아.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아름답다. 이 수학을 좀 잘하려면 뭘 하는 게 뭐가 좀 도움이 되는 게 있나요? 아주 쉬운 응용 문제를 풀면서 조금씩 난이도를 높여가는 거죠. 아. 그래야 그 흥미를 잃지 않고 성취감도 얻으면서 실력이 늘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중요해요. 아이 수준을 보고 지금 실력보다는 조금 높지만 네. 노력하면 풀 수 있는 문제를 계속 찾아서 주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 순간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게 선생님 역할이죠. 못 따라잡는 거야. 네. 진도 한번 놓치면. 수학이 그래요. 수포자가 많은 이유가 다 그건 것 같아요. 아까 누나가 그 피자 세 판 그거 안 배웠으면 지금 나 못 넘어갔지. 못 넘어갔지. 너무 좋은 선생님 만났다고 그래서. 선생님은 수학을 원래 그럼 잘하신 거죠? 처음에는 못했는데 네. 잘하게 됐죠.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 40점 맞은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같아요. 선생님이 약간 짓궂은 수학 선생님이 계셨어요. 네. 이분이 아마도 제 생각에 채점하기가 싫으셨던 거 봐요. 네. 일본의 가장 어려운 대학 수학 문제를 가지고 그걸 다 낸 거예요. 고등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선생님은 채점할 필요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빵점을 맞았거든요. 빵점을 맞았거든요. 40점 맞고 전교 1등 하고요. 야, 이거 봐. 40점이 전교 1등.
뭐야, 뭐 자기 자랑이야 뭐야 이거? 이런 식으로 자랑해야 돼요. 자랑할 때는 여러분 이게 고급스럽게 자랑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연습 문제는 쑥 따라 하셨으니까 실전 문제를 낼게요. 네? 실전 문제요? 실전 문제. 올해 홍진경 학생은 45살이고 네. 야 진짜 한 거 없이 나이만 먹었구나. 그리는 24살이다. 홍진경 학생의 나이가 그리의 나이의 두 배가 되는 게 몇 년일까요? 아. 선생님 근데 이게 지금 1차 방정식이랑 관계가 있는 문제예요? 1차 방정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아 그래요? 어떻게 풀지? 우와 어떻게 이거 어렵다. 야 이거 진짜 재밌네. 진짜 어려운데 어떻게 이걸 하지? 아 알았다 알았다. 그래 안 보여줄러 가보려고 싫어하셔. 아 형 안 봐요. 너무 어려워 이 문제. 이러면 또 여기서 수학 포기하게 되는데 큰일 났네. 갑자기 이렇게 어렵게 하시면 나 진짜 수학이 또 삐져요 지금. 우리가 잘 모르는 수를 찾는 거잖아요. 네. 그것만 알면은 굉장히 쉬워져요. 아 아니 숫자가 이렇게 크게 나오나? 숫자 단위가 엄청 큰데? 다 늙어 죽고 난 다음에 네. 이러면 진경이 누나 죽는데? 훔쳐보지 마. 아니 왜? 그냥 보는 거야. 아니 맞았다면서 왜 자꾸 말이 아다르고 어다라고 훔쳐보다니. 왜? 흘린 눈으로 보는 건데 뭐. 나 지금 얘네랑 못하겠다. 하나 둘 셋. 자 3년 뒤 그리고 3년 전 또 아, 저 못 풀었어요. 누나 나랑 비슷한 거 같은데? 자, 봅시다. 아, 이거 한번 다시 봐야겠다. 진짜 보자, 와. 그러니까 1차 방정식에서 중요한 게 첫 번째, 우리가 뭘 알고 싶은가, 미지수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45살이지만 몇 년 후에 그리 나이도 먹는 거죠? 두 배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2 곱하기 이렇게 되는 것 아시겠어요? 예, 이게 바로 24살이 몇 해 후의 나이에 비해서 두 배가 되는가. 식을 만들 수만 있으면 답은 그냥 나오게 그쵸, 되는 그쵸. 거죠. 네. 마이너스 3이죠. 그러니까 아 이게 3년 전이구나. 그러면 올해가 2021년이니까 2018년 때 나이가 두 배. 다음 황제성으로 맞춘 겁니까? 수포자들아 일어나라! 너희들의 아버지 방철수 선생님이시대! 이런 문장 문제를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능력인 것 같아요. 맞아. 어렵지 않아요. 이런 문제 몇 개만 풀어보면 어떤 문제도 다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푸는 건 쉬워요. 조금씩 조금씩은 다르지만. 오늘 우등생에게 배지를 주는 시간입니다. 제일 먼저 문제를 푸셨으니까 배지 드릴게요. 부럽다! 근데 그 무슨 배지예요? 많이 모으신 학생한테 저희가 방학금 300만 원. 그 얘기로 지금 해. 에이 장난하나. 최하위권 학생한테는 이제 퇴학 처리. 퇴학이요? 퇴학 네. 이게 내 채널인데 나도 퇴학 당할 수 있어? 네. 당연히 퇴학 당해야죠. 근데 그거면 누나 국내 최초 아니에요? 개설자가 퇴학 당하는 거니까. 홍진경 없는 홍진경 채널. 학교 차이라서 누나 나가면 저 황진경으로 해서 나도 황창희로 할래 그러면. 진짜 마지막에 남은 사람 이름도 다 그래. 누나 괜찮아요? 콜. 난 퇴학 당할 일 없어. 진짜 안철수 선생님 덕분에 눈이 트였어. 집에 가서 또 풀어보고 싶어. 여기 모이신 네 분이 첫 수업인데도 잘 따라와 주셔서 오히려 저도 힘이 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와. 앞으로 다른 수업 시간도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보지가 멀지 않을 겁니다. 와.